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만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 너무 만족했던 호텔이 있어 후기 남겨볼게요. 호텔까지는 클룩에서 픽업 서비스 이용했어요. 오늘 소개할 호텔은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입니다. 사실 처음에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 호텔에 가기로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는데 후기는 많이 없는데 평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평점이 좋은지 느끼고 왔습니다. 샹들리에부터 보면 아실 듯 하지만 호텔 조명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뻤어요. 타이베이 속의 작은 유럽 같았답니다. 여기 꽃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매일 꽃이 바뀌더라고요. 둘째 날인데 바뀌었죠? 호텔 복도에 있는 조명들도 너무 예뻤답니다. 객실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룸인 디럭스 킹 룸인데도 방 크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급 기분이 좋아졌어요. 영상에 고급스러움이 잘 담기지 않아서 속상할 뿐입니다. 침대도 크고 베개 사이즈도 다양해서 편하게 이용했고 소파랑 테이블도 요긴하게 잘 사용했답니다. 소파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럽 느낌도 있지만 동양미도 더해진 느낌이에요. 자칫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욕실 쪽과 이쪽 공간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었답니다. 일단 다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장과 네스프레소와 냉장고 등이 있고요. 여기는 캡슐과 티가 있었어요. 샤워부스랑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입니다. 욕조도 잘 이용했답니다. 다양한 일회용품들이 있고 따로 챙겨올 세면도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메니티는 딥디크랍니다. 맞은편은 화장대와 옷장 금고가 있어요. 맘에 들었던 거울과 넓은 옷장입니다. 슬리퍼도 폭신폭신했고요. 화장실도 예뻤답니다. 그리고 호텔 서비스가 좋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 정리를 기똥차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충 놔두고 나갔는데 요렇게 가지런히 키별로 정리해주셨어요. 선도 예쁘게 다 정리되어 있고 모든 물건에 타월을 깔아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의 시설이나 서비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호텔이에요. 밤에도 너무 예뻤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입니다. 오전에 입구에는 커피와 티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배치해둬서 저도 따뜻하게 한 잔 마셨답니다.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크기는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예쁘고 단점은 그늘이 별로 없어서 수영하다가 다 타버렸답니다. 수영장에서도 뭔가 모를 유러피한 감성을 느꼈고요. 가시는 분들은 저녁 수영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수영장에 이런 공간들도 너무 예쁘죠? 이번엔 호텔 아케이드 구경 갑니다.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베이커리에 파는 펑리수가 맛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호텔에서 직접 만든 펑리수를 찾았어요. 빨리 먹고 싶은 급한 마음에 길에서 뜯어 먹었습니다. 만다린 펑리수 무조건 사드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간단히 조식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신선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베이커리 종류가 많고 맛있었어요. 버섯같이 생긴 요놈은 진빵이랍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신기했어요. 사실 조식은 먹어도 되지만 대만에서는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대만은 아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서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호텔 조식 좋아하시면 한 번 정도 조식 먹고 다른 날 아침은 대만 조식 먹으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갔다 오면 정리되어 있는 슬리퍼입니다. 이 호텔의 단점은 타이베이 메인이랑 거리가 살짝 있는 게 단점이지만 저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답니다. 그리고 만다린 호텔 근처에 브런치 맛집 한 곳 알려드릴게요. 저도 지나가다 발견한 곳인데 구글 평점 4.5점이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예약 없이 한 자리 남아서 먹었는데 구글에서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원 추천받아서 주문한 아보카도 토스트와 카레 라이스 둘 다 맛있게 건강한 맛이었어요. 특히 이 커피가 너무 맛있었는데요. 가격은 약 9,500원 정도로 비쌌지만 맛있었으니 추천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다음에는 대만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소개할게요.